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이 40대 남성이 마약사범으로 8개월간 복역을 한 뒤에 지난 4일에 출소를 했습니다. 이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는데 그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. 10대 소녀를 암매장했기 때문인데요. 우선 이호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. 담담하게 현장 검증에 나선 41살 구모 씨. 인형을 들고 피해자를 암매장하는 시늉을 합니다. 지난해 2월 구 씨는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함께 지냈던 18살 김모 양을 둔기로 때려 살해했습니다. 마약에서 환각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둔기로 폭력을 행사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던 걸로. 노래방을 운영했던 구 씨는 종업원이었던 김 양과 생활을 하며 함께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습니다. 구 씨는 김 양을 살해한 뒤 친구인 42살 문모 씨의 도움을 받아 충남 아산의 한 폐가 마당에 김 양의 시신을 묻었습니다. 구 씨가 김 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장소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인적조차 드문 곳이라 지난 1년 동안 범행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. 다른 사체에 비해서 네네. 국제 진행 정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었어요. 뭐 전혀 알아볼 수 없었고요.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았던 구 씨의 범행은 김 양이 구 씨에 의해 살해된 것 같다는 김 양 지인의 제보를 통해 밝혀졌습니다. 구 씨는 지난해 7월 마약사범으로 적발돼 8개월간 복역을 하고 지난 4일 출소했는데 교도소 앞에서 김 양 살해 혐의로 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은 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문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호진입니다.